자, 여러분들 세무회계 1급 106회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세법 1부부터 먼저 푸는데 문제 1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제13기부터 15기까지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20점짜리로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기본적인 우리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예요. 자, 먼저,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한 다음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하시오. 근데 이제 14기하고 15기만,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은, 건물에 대해서 10억에 취득을 해서, 13기 말에 부인액은 없고, 14기 때, 감가상각비를 6천만 원을, 잡았고요. 그 14기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5억, 500만 원이고, 그리고 15기 때 가서, 감가상각비, 우리 또 4,500, 요렇게 이제, 잡았네요, 이게.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14기하고 15기에, 요 양식에 따라서, 회사, 상각액이 얼마냐, 요걸 좀 물어봤고요. 근데 회사 상각액은 14기 때, 거기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비용 처리한 수선비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데 이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13기 때 1,000만 원, 14기 때 600만 원이 있는데 거기 14기 때 600만 원은 6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다 송금 인정 해 주는 부분인데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미만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즉시상각 의제로 봐서 자산으로 잡았다가 바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회사가 그래서 600만 원을 더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자, 14기 때 감가상각비 6천만 원에다가 거기 600만 원이라고 하는 자, 이것이 이제 즉시 상각 의제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6,600만 원이 되겠다. 요거 답은 6,600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답안에 보면 이제 상각 범위액을 이제 구하는 거죠. 상각 범위액. 자,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은 그 취득가액이 지금 10억으로 돼 있어요. 자, 10억이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정액법에 정액법 신고 안 하면은 물론 신고해도 정액법만 허용하고 그래서 상각률은 0.05. 그 얘기는 20년이란 얘기죠. 내용 연수가 20년. 그러니까 0.05가 나왔겠지 이게. 자, 아무튼. 자, 이 정액법에 대해서는 이 즉시상각 의제 금액을 가산시켜 줘야죠. 이게 즉시상각 의제는 자산 처리했다가 바로 이 감가상각한 거니까 자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13기 때 정기 이전에 즉시상각 의제액도 다 포함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 취득원가 금액을 변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600, 이렇게. 자, 이것이 세법상의 이 원가가 되겠다, 이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원가가 이제 이렇게 돼서 거기에 상각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억 16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 그래서 0.05다라고 하게 되면, 고 한도가 5,080이라고 하는 이제 상각 범위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1,080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자, 그래서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이 이제 질문 1번의 내용이네요. 그럼 이제 한도가 초과됐죠? 얼마가 초과됐냐면 1,520만 원이 한도가 초과됐어요. 그래서 송금 이제 불산입을 시켜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각 부인액이다. 상각 부인액.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제 1,520만 원이 되면서 이제 이것은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15기 때 가서 거기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4,5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본적 지출액이 또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4,500이 회사 계상액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상각 범위액을 좀 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상각 이 범위액은. 자, 그런데 상각 범위액은 똑같아요. 정해법은.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은 위에와, 그러니까 정해법의 특징은 그 다음 연도에 별로 변동이 없으면 범위액이 똑같게 나오겠지. 5,080. 이렇게. 1,080.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것은 정액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15기 자본적 지출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달았어야 돼. 그러면 5,080에다가 그 4,500인데, 이 세무 조정은 일단은 송금 산입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송금 산입에 대해서는 뭐 여기다 설명을 좀 한번 달아보면 미니멈. 자, 이 4,500하고 5,080이죠. 5,080. 그럼 그 차이가 5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5,080만 원에서 저 4,000 500이라고 하는 것을 차감해서,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임부족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임부족액. 그 580이 부족하잖아, 이게. 근데, 한도 초과가 얼마가 있냐면은, 13기 때 없고요. 그리고, 14기 때 가서 요, 1,520만 원이 있어요. 1,520만 원, 이렇게. 이게 둘 중에, 이제,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송금 산입하자. 송금 산입하자. 그러면은 5,080하고 4,580이에요. 580. 그리고 이 한도 초과된 게 1,520이 있어서 그걸 한도로 해서 580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580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것은 580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로 이것은 그이 시임 부족액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기 상각 부인액이다. 이렇게 송금산이 580만 원, 전기 상각 부인액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세금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물음 1번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그 물음 2번.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기계장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14기와, 그 다음에 이제 요 15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표도 똑같네, 이게. 회사가 계산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상각, 이 부인의, 이렇게.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해봐라. 뭐 양식은 똑같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 14기, 15기 또 회사 계상액인데 기계 장치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주의하실 점은 기계 장치는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이에요. 그 정률법.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정률법이다라고 해서 0.2라고 나와 있죠.
신고를 안 하면 정률법이다. 그러면 14기 때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3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3천만 원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 3천만 원 감가상각비 잡아놓은 거에다가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거기 기계장치에 14기 때 수선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한 게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데 600만 원 미만 전액 송금되는 400만 원이지 이게. 그래서 이번 연도에 더해지는 게 없네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3천만 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400만 원은 이것은 이 전액 송금 인정되는 전액 송금 처리된다. 전액 송금 처리된다. 그래서 이것은 즉상각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00만 원 미만 기준에 포함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고 이제 상가 부인의 얘긴데 이건 이제 정률법이잖아 이게. 그 정률법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액인 이 10억이 있어요. 그 10억에서 거기 14기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원이지. 그러면 그 1억 원을 빼지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14기 말에 장부 금액이 되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3천만 원이라는 것을 다시 가산시키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의 이 회계상 장부가액이 될 거다. 기초 회계상 장부가액이 될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세법으로 바꿔주려면 상각 부인액 잔액이 있으면 그거는 빼줘야지. 그래서 거기 상각부인의 잔액이 있으면 그거 더해줘야죠. 왜냐면 이제 요거는 비용이 아니라고 해서 부인한 거니까 이게 천만 원이다. 이렇게 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세법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즉상각의제가 있으면 더해줘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즉상각의제가 없죠. 없죠. 근데 13기 때는 800만 원이 있잖아 이게. 근데 13기 때그 800만 원은 13기 때 한도 계산할 때 집어넣었다가 또 감가상각으로 또 빼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어차피 더했다 빼놨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정률법일 때는 당해 연도 즉상각의제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여기 이 정률법은 그런데 정률법에서는 저번 연도 즉상각의제까지 포함하지 이게. 왜냐면 그 원가에 들어간 것은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장부가액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한도를 구하다 보니까 저번 연도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 연도 한도 계산할 때 여기 800 들어갔다가 여기 회사 계산으로 빼서 세무적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기 것만 고려하시면 돼요. 근데 당기 거 없죠. 4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즉상각의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이게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세법상의 이 장부가액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몇 프로를 곱해줘야 돼요? 0.2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9억이고요. 9억 3천, 9억 4천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 우리 이 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이게? 근데 요거 좀 잘못됐네. 요거 지금 처음에 취득원가가 얼마였었어요? 2억이었지? 2억. 지금 저거 갖다 썼어요, 이게. 기계장치는 2억이에요. 지금, 2억에서 1억을 빼서, 그러면 이제 1억 되고 3천하고, 그럼 1억 4천이 되겠네? 곱하기 이제 20%다라고 하면은 요것이 2,800이 되겠더라. 2,800만 원이. 자, 그래서 요것은 2,800만 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 200만 원이 이 송금 불산입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것은 상각 부인의 2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기로 넘어가요. 15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감가상각비가 기계장치가 3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뭐 자본 쪽지 직상가계제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이 계상액은 그냥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요건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죠. 다른 거 없으니까. 저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요 한도 계산할 때 이제 요것은 지금 여기처럼 정액법은 처음에 취득한 원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원가가 저번 연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지만 여긴 장부가액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자, 우리 15기 때에 이 와서 3천만 원뭐 이렇게 이돼 있네요. 3천만 원. 자, 그런데 우리 이 2억 원이다 취득가액이. 자, 그다음 빼기. 거기 14기 말에 감가상각누계액이 1억 원이죠? 1억 원,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거는 저번 연도 14기 때 기말이었고, 3천만 원 더하면 기초로 바뀌었지. 근데 얘는 지금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인데, 거기다가 세법상에 우리 이 1천만 원에다가 이 200만 원이 추가돼서 1200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인됐단 말이에요, 이게. 1200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인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이 세법상의 기초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럼 곱하기 0.2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것은 2200 자, 그이 한도가 이 1200이죠. 1200이면은 다시 암산으로 했더니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억 1200 20%다. 2, 2는 4. 이거 4네, 4. 이렇게. 2240이다. 이렇게. 그러면 또 한도 초과가 또 나왔네. 이렇게. 그래서 자, 송금 불 산이 또 상각 부인에게 또 나왔어요. 차이 나는 것이 760만 원. 자, 이렇게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자, 이게 물음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이제 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4가지 이상 나열하시오. 뭐 합병, 뭐 분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원래 쓰던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합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회사를 합병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변경 사유가 되겠더라. 그게 이제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이니 합병 한 경우에, 그리고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승계하는 경우. 그뭐이 합병과 인수, 승계 뭐다 비슷한 내용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무슨 이 경기 변동이나 이제 이런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라 우리 결산 이 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고, 그래서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 연도에 결산 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만 쓰면 돼요. 네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답안을 좀 전체 내용들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일단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1번은 요 1번, 2번, 물음 1, 2번은 무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서울의 제4기. 자,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일 토대로 독립적인 감부름에 답하시오. 계산문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주식회사 서울은 상가 두 개하고 주택 두 개를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보니까 임대 보증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융 이 수익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각각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 2019년 7월 1일에 매입했대요. 근데 각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 면적에 그뭐 한도를 넘어가는 건 없다고 해야지. 넘어가는 거 있으면 조금 얘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제 초과하지는 않고, 자, 일단 물음 1번. 자, 주 서울이 장부를 분실해서, 아, 이거 저 추계죠, 추계.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구하시오. 자, 추계인데, 단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이거 지금 3%로 그냥 가정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추계로 하게 되면, 거기 상가 A. 자, 1억 원이 있어요. 상가 A. 자, 1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임대 기간이 이 액서 3년도 1년 다 들어가네. 그래서 이것은 365일이 되겠죠. 그리고 정기예금이자율이 3%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뒤에 거는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빼주는 이 어떤 운용수익, 이 금융수익 빼주는 거 없죠. 그래서 이 전체 300만 원이 다 간주임대료로 계산이 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상가 B를 보게 되면, 이거는 2023년 7월 1일 날 5천만 원이라고 이제 돼 있네요. 5천만 원 이렇게. 빼는 거 없지. 그냥 6개월치 이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184 나누기 365 곱하기 이제 이거 3%로 해서 756, 164 이렇게.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주택도 다 계산해요. 추계로 할 때는. 근데 주택 A는 임대 보증금이 없네.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고요. 주택 B가 있어요. 주택 B. 그 주택 B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5천인데 23년도는 다 들어가네. 그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3% 하게 되면 이거 450만 원이 되겠죠. 지금 750만 원에다가 플러스 7, 5, 6, 1, 6, 4라고 해서 이것이 825만 6,164라고 해서 요렇게 이 간주임대료가 이 계산이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추계로 하게 되면은 그 금융 수익을 안 빼죠? 금융 수익을 안 빼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이중과세인데, 이 기장을 해야 우리가 기장에 잡히는 이자 수익이나 무슨 뭐 배당금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빼준단 말이에요. 근데 추계로 할 때는 안 빼주죠. 그리고 주택 부분을 우리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물음 2번으로 가죠. 자, 물음 2는 똑같이 장부 분실했네요. 확인되는 결산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업 수익 금액과 과표, 우리가 이제 법인세 계산하려면 과표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려면 요 간주임대료 계산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빼주고, 왜냐면 이제 추계로 한그 경비, 추계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기준 경비율 그것만큼을 빼서 과표를 계산해 줘야지. 그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하시오. 단 추계에 의한 임대보증 간주 입금은 이 천만 원이다. 동일업종의 기준 경비율은 10%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간주임대료는 그렇고 월 임대료가 상가 A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 있고요. 상가 A 500만 원. 그 이건 이제 12달이니까 이제 12개월이고 그다음에 상가 B는 300만 원인데 이거는 6개월 동안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택 A는 이 150만 원이네. 150만 원. 12개월. 그다음에 주택 B는 100만 원이죠. 주택 B가 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6천만 원에다가 1800에다가 그다음에 이 더하고 또 1200이다. 그러면 1억, 1억이 넘어가는데 1억 8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음이라고 관계없이 요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간주입금이 거기 지금 얼마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래서 1000만 원. 그러면 전체 임대로 인해서 이 수익 금액은 얼마냐면은 이제 1억 1800이 돼요. 1억 1800이다. 근데 이제 장부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경비 부분을 기준 경비율 적용해 가지고 이제 이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사업 수익 금액은 일단은 1억 1800이고 거기 이 1억 1800에서 주요 경비 있어요? 인건비, 우리 이 임차료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 쭉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4번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총 3천만 원이고 이거는 직업명세 지급증빙에 의해서 모두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추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계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그 주요 경비를 빼주고 자 그러면은 3천만 원만 빼주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 이,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이 몇 퍼센트? 10%인가요? 10%, 요렇게. 요렇게 빼자. 그러면 요 금액이 이제 우리가 입금 산입해야 될 금액이, 이, 되겠더라. 입금 산입해야 될 금액.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요것이 1180이고, 4180을 빼게 되면은 7620만 원. 그래서 요 금액을 우리는 입금 산입하자. 이렇게. 자, 입금 산입 이7600 추계로 계산된 자, 이 부분을 이제 이 상여로 때린다. 이거 이제 추계로 할 때는 장부 작성해라 이거죠. 상여로 이렇게 때린다. 입금산에. 이제 물음 이 2번은 요렇게 이제 이 처리를 하고요. 요거 이제 결산상 우리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이제 원래 빼주는 것만큼 나머지 차액을 상여로 때리는데 여기는 지금 빼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 전액을 다 상여 처분한 거예요. 물음 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이제 문제 이 3번으로 가보시죠. 문제 3번으로. 자, 문제 3번으로 가보세요. 자,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 주식회사 부산. 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제23기 2023년도 접대비 관련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물음에 보니까 뭐 한도의 기준 그 수익금에 그다음에 접대비 한도에 뭐 이거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1번이 수익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제고래는 없고요. 거기 1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1억 원에서 출발을 해서 가감할 게 있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 아니에요. 우리 접대비 계산할 때 수익금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인데 이 부분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 아니니까 빼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제품 매출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잘했다. 왜냐면 반제품 매출액은 이거 기업회계상 매출액이에요. 부산물 매출액도 기업회계상 매출액이지. 근데 이게 영업의 수익으로 돼 있네. 그러면 여기다 더해줘야겠죠. 50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산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 800을 빼고 500을 더하게 되면 9,700만 원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접대비 한도액은 자, 첫 번째가 이제 기본 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금의 한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접대비 한도가 있죠. 이렇게. 그럼 기본 한도는 일단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1200만 원이고요. 사업 연도가 지금 1년으로 돼 있네요. 그럼 뭐 이건 어차피 이렇게 해서 12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금의 한도인데 9700에 대해서 우리 만분의 13이다. 만분의 30, 만분의 30. 거기 요렇게 계산을 해주자. 자, 요렇게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29만 1000원이에요. 문화 접대비는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 더하면은 1229만 1000원 이렇게. 자, 물음 1번은 뭐요 정도. 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이 접대비 한도액을 1200이라고 가정하고 주식회사 부산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하라고 돼 있네. 이게. 자, 그러면 접대비 내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1600만 원이 있어요. 1600만 원. 자, 그러면 접대비 이 계정에 1600이 있고요. 뭐 다른 것은 없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자, 첫 번째 1단계 사적 경비. 자, 1번에 봤더니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이거는 비지정 기부금인데, 기부금으로 지출한 거예요. 근데 왜 접대비로 처리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적 경비로서 상여로, 때리든지 해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빼줘야 돼요. 근데 다만, 이게 상여 등일 때 대표이사의 동창회. 이게 별 얘기 없잖아, 이게. 그러면 동창회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내야 될 거를 회사가 대신 내줬으면 상여인데, 동창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다가 그냥 기부한 거면은 그냥 기타 사유 유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기타 사유 유출이냐 상여냐.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대표이사 부담 동창회 기부금을 지출했다. 그러면은 상여가 되겠지만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기타 사회 유출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1단계에서 이 동창회 기부금 라고 해서 거기 1000만 원을 기타 사회
줄로 이렇게 별 얘기 없으면 이따 사 유출. 그때 이제 대표이사 부담 동창회 기부금을 회사가 내줬다 그러면 그건 상여. 그때 이제 그런 별도 얘기 없으면 기타 사유 추 이렇게. 자, 일단 이건 접대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건당 3만 원 초과분 중 증빙불비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임직원 단합을 위해서 지출한 회식비다. 그러면 거기 이 임직원 단합을 위해서 지출한 회식비는 거래처에 지출한 게 아니고 우리 종업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거, 우리 저 임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지 접대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빠져야 되겠다. 이 부분도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얼마냐면 이제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세무조정이 아니고 50만 원은 거기 말하는 이 회식비, 임직원 회식비 이렇게. 요거는 접대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복리후생비지 50. 이건 세무조정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쭉 가서 이 5번에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접대비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2단계로 넘어가죠. 왜냐면 이제 2단계는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거거든요. 이렇게 적격증빙 미수취한 것은 그이 증빙불비 초과분 중요 증빙불비도 여기서 빼줘야 되겠네. 증빙불비도. 증빙불비는 아예 접대비로 회계 처리했는데 안 붙어 있는 거죠. 3만 원 초과분 중 200만 원. 그래서 이 200만 원은 요거는 증빙이 불비했다는 얘기는 이제 상여로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보면은 위장카드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해서 그 10만 원이죠. 이건 이제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2단계로 넘어가서 적격증빙 미수취 쪽에 가서 증빙은 받았잖아, 이게. 근데 이게 위장이래, 위장. 근데 거래는 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원래 이 가맹점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위장 가맹점에서 받은 거지, 이게. 그러면 그것이 그 4번에 10만 원하고 그 5번에 있는 것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죠. 3만 원 초과할 때 법인 대표이사 명의 카드는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아요. 법인 명의 카드지. 그래서 이두 가지는 불산입을 시켜서 그래서 이 일단 위장 가맹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이것이 10만 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다. 거래는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위장 가맹점이죠. 그 다섯 번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다라고 해서 요것은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적격증으로 보지 않지. 그래서 이 요거는 적격증빙 불비 우리 대표이사 명의 카드. 10만 원, 2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내려와요. 이게 3단계로 내려와. 이렇게. 3단계로. 그러면 1600에서 얘네들 다 빼게 되면은 우리 접대비 해당액이 있어, 이거. 접대비 해당액. 이렇게. 접대비 해당액 1600에서 1000만 원을 빼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0. 20만 원? 자, 이 300의 접대비 해당액은 1600에서 부인된 거다 빼죠. 근데 지금 어디냐면은 이거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으로 잘못 봤어요, 이거. 이렇게 어쩐지 금액이 좀 너무 커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1220이죠.
천만 원, 저뭘 100만 원인데 천만 원 잘못 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접대비 한도액을 자, 요거는 물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접대비 한도액은 1200이라고 가정을 한대. 이건 이제 가정한 거니까 그 가정을 써야 돼, 이거. 그래서 1200을 이렇게 빼주자. 자, 그러면 20만 원만큼 한도 초과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단계 때 가서 접대비 한도 초과에 접대비 한도 초과에 20 기타 사회 요출 기타 사회 요출 이렇게 기타 사회 요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끝났는데 그 물음 2에서 물어보는 것이 그 세무조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세무조에 들어가는 게 예. 그 다음에 이 증빙불비 요거. 그 다음에 위장 가맹점 대표이사 명의카드. 그 다음에 접대비한도 초과에 요거 이렇게. 요거는 그 빼주는 거예요. 얘는 비용 처리 인정해 주는데 접대비만 아니다 이거죠. 세무조는 없고 접대비 해당액 구할 때는 요거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도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요 정도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에 보면 접대비하고 광고선전비하고 기부금에 대한 구분 기준에 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 관련이죠. 그리고 광고선전비도 업무 관련이에요. 근데 기부금은 업무 무관이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향응. 우리 영업활동을 위해서 향응, 접대하는 거고 광고선전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접대비는 주로 거래처에 하는 거고요.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고 이렇게 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비교되는 거. 그 사업가 관련 특정인한테 하는 게 접대비고 광고 선전비는 사업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고요.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인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좀이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더 쓰자면, 근데 이거 서술한 4점 정도면은 한줄 정도씩만 쓰면 돼요. 또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죠. 접대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광고선전비는 한도가 없죠. 물론 이제 한도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기부금은 한도가 있죠. 이게. 그리고 접대비는 그 한도 계산할 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계산하지만,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또 한도 계산하고요. 뭐, 근데 일단 세 가지니까 세 가지 그냥 정의만 해서 쓰면 될것 같아. 4점, 이렇게 높은 점수 아니니까.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문제 4번. 이게 법인세는 뭐 그렇게 크게, 막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이게. 자, 이제 부가세의 내용을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2023년 우리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갑의 2023년 거래 내역이다. 각 물음에 답하셔. 단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음 1번.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 이 유형 변경하는 것은 시험에서 이 일반과세자 위주로 좀 내이지. 간이과세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우리 좀 열악한 영세 사업자들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일반과세자 이제 과세 체계인데 뭐 아무튼 일반에서 간이로 좀 바뀌었을 때 거기 답안을 보면은 이 납부세액이다라고 되어 있고 세액공제다라고 해서 그이 칸을 좀 채워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매출 공급 대가 3천만 원이중 시공가도 매출 발행분 1천만 원이고
그렇죠.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금액 220만 원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것도 상관없이 공급 대가는 이제 이 3천만 원이죠.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지금 그 3천만 원, 우리 요번에 팔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지금 22년 이전은 10%고 23년은 20%. 그러니까 23년도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간이로 바뀌었으니까 부가가치율은 20%죠. 그러면 여기에 10%를 내라. 이것이 이제 이 납부세액이죠. 그러면 얼마가 이 되냐면은 6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간이과세자는. 그냥 여기서 순액 요만큼이 부가가치다. 근데 일반과세자는 이것을 매출하고 매입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여기는 이미 여기에 매출 매입이 반영된 20%가 순액이다, 부가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10% 때리겠다. 이게 이제 다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간이과세자가 제대로 세무신고 의무를 이행을 안할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각종 무슨 공제를 이제 혜택을 주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그첫 번째가 매입세금 계산 중 수취세액 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이제 제출해라. 이거 신고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받은 매입 자료들 신고해줘라. 그러면 이만큼 해줄게. 일종의 혜택이지. 거기 이제 매입세액이 200만 원 있어요. 이중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취분은 100만 원이고, 세액계산 수취분은 또 100만 원이다. 그 매입세액이 둘 다, 받을 수 있죠? 요 매입세금에서 수취세액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이렇게. 그게 지금 이게 매입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매입세액을 우리가 10분의 110.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요 10이 뭐예요? 부가세. 근데 부가세를 다시 공급 대가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이 공급 대가에 0. 몇 프로? 0.5%를 해줄게,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이 개정된 내용이죠, 몇해 전에. 그래서 매입세액의 몇 프로, 이게 원래 그걸 저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였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매입세액을 이제 뭘로 바꿔요? 공급 대가로 바꿔. 그럼 이게 이 공급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매입한 자료에 공급가액에다 부가세 포함된 전체 금액이 되는 거지. 거기에 0.5%만 해줄게,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11만 원 빼줄게, 이렇게. 됐죠? 이제 받은 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이 수취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공급대가의 0.5%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공급대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매입세액에다가 10분의 110이다. 이게 10분의 110이 뭐냐면 공급대가로 환원하는 금액이에요. 부가세를 공급대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면세농산물 매입액 200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간이과세자는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냐면은 카드 발행해 준거 있죠? 거기 신용카드 매출 발행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라는 거.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 1,000만 원 곱하기 우리 1.3%다, 이렇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1.3%다. 음식업 이런 게 아니고 제조업이다. 그래서 1점 숙박업이 이런 게 아니고 제조업이니까 1.3%, 1,000만 원에 1.3%면 13만 원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물음 1번에 나와 있는 그 표에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까지 계산내어 있고요. 여기 앞에 구분 다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으로 넘어가죠. 자, 간이과세자 갑의 2023년 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라고 해서 답안 양식이 원재료 기계장치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원재료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7월 1일부터 간이로 바뀌었어요. 일반이었을 때는 100%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럼 토해내야지. 이걸 보고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 원재료가 취득가액이 110 있잖아, 이게. 그러면 거기에 이 110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110이라는 게. 110이라는 게 일반 과세자였을 때 110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잡아놓은 건데 거기에 10%가 이제 부가세가 되겠지. 부가세가 이렇게. 근데 그이 부가세를 요 뒤에다가 1 마이너스 요거 0.5% 곱하기 이 10분의 110이다 이렇게 이 해주게 되면 자그이 요게 무엇을 뜻하죠? 이게 거기 취득가액 11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110만 원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 앞에다가 1-0.5% 곱하기 10분의 110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 취득가예? 자,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 당연히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얼마라는 거예요? 아, 요거 환원해가지고, 거기 공급 대가로 환원해서 이거 바꿔주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예, 그래서 원재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이 간이 과세자가 받아야 될 금액은 요 금액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1 마이너스 간이 과세 받아야 될 요거 뺀 나머지를 다 토해내라. 토해내라. 10%. 다 토해내라. 이렇게 돼 있지. 뭐, 10%를 여기다 곱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1-0.5% 곱하기 10분의 110이다. 자, 이게 뭐다? 이게 간이과세자가 받아야 될 수취세액 공제다. 이게 그러면 이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요거 간이과세자가 이제 받아야 될 세액 공제고 그러면 1- 간이과세자 거 빼면 일반과세자가 받았던 거 토해내야 될 금액 이렇게. 지금은 토해내야 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의 거기 그 취득가액은 증빙 분실로 인해서 토해내야 될 것은 시가로 가는 거예요. 시가로.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 시가 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천만 원에 대해서 똑같아요. 10%. 이게 전체 매입세액이지.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우리 간이과세자는 요 부분에 대한 것만 받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것만 받는 거예요. 간이과세자가 받아야 될 수취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 요렇게 이돼 있더라. 여기 봐보세요. 여기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간이과세자가 받아야 될 요금에 그러니까 여기 전체 요게 매입세액인데 요 간이과세자가 받아야 될 수취세액 공제를 뺀 나머지를 토해내라. 나머지를 왜냐면 일반 과세자였을 때는 이거 다 매입세 공제 다 받았거든. 근데 이제 간이로 바뀌면 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식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103,950원? 요거는. 그다음에 기계장치는 472500? 472500. 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렇게. 건물이. 자, 그 건물은 지금 취득가액이 4,400이죠. 그리고 거기 시가가 있는데 요거는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죠. 4,400이다. 이렇게. 자, 주의하실 점은 이 재고 납부세액은 그러니까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얘기는 일반 과세자였을 때100% 받았던 것을 간이가 되면
이 요만큼만 받고 나머지 토해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1- 요만큼 한 거죠. 이게. 그리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로 간다라는 거. 왜냐면 이거는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고 납부세에 만약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가자. 시가로 가자. 취득가액이 있잖아요. 이게 4,400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그이아 요거 좀 잘못됐죠? 좀 실수를 했네. 왜냐면 요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얘는 어차피 경과된 과세행위 수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경우는 비강가상자산이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기계장치는 지금 저번 연도 우리 한 과세기간 동안에 간이과세로 쓴 거를 인정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 1- 얼마를 빼줘야 돼요. 25% 곱하기 이 이렇게. 요 2는 저번 연도 2기와 이번 연도 1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세기간당 25%씩 그렇게 요거 지금 반영을 안 했어. 지금 그 금액이 472500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 똑같아요. 10%. 근데 이 중에 이만큼은 토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얼마만큼 간이과세자에 썼어요? 지금 취득을 2022년? 이것도 2월 1일이네, 이거는. 2월 1일. 그럼 이거는 3기간 동안 썼네요. 3기간 동안. 그래서 1- 얘는 건물은 5%지. 3기간. 이렇게. 이거는 1기, 2기, 그 다음에 1기.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3534300, 3534, 3534, 3500이다. 이렇게. 재고 납부세, 물음위번은 그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음 3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업자 갑이 2023년 7월 2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얘는 또 이제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됐어요? 얘하고 반대지. 반대. 그러면 물음 3번은, 재고 매입세액이죠. 자,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과세 갑의 23년 부가세 재고 매입세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이제 원재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죠. 원재료라고 하는 거. 그러면 원재료는 얘는 이제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하고 똑같지. 100, 10만 원에, 자, 10%, 이렇게. 10%. 그 다음에, 이, 곱하기, 1-0.5 곱하기 10분의 110이라고 해서, 이, 요거를 110만 원 곱하기, 우리, 이, 요게 이제 10%는 아니죠. 왜냐면 간이었을 때 요거, 취득원가 110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10분의 110, 10분의 110, 요거 10분의 110이 아니고 110분의 10이다. 이렇게 110분의 10이다. 자, 여기는 일반 과세자였을 때는 공급 가액으로 돼 있는 거야. 취득 가액이. 그러면 거기에 10%가 바로 매입세액이란 말이야. 매입세액을 이렇게 구해요. 근데 여기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구해요? 간이 과세자는 여기 취득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회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나눠서 10을 곱해줘야지. 그냥 10% 곱해주면 안 되고. 그게 좀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이게 매입세액이 돼. 이게. 이게 매입세액이 돼. 그러면 그 매입세액 중에서 요만큼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이 나는 거더 받아야지. 이거를.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봐주세요. 이게 94,500원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치, 이렇게. 기계 장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우리 이 기계 장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취득가액을 장부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표현했었죠, 아까?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재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하튼 놀부심보죠, 이거. 에? 확인 안 되면 안 해주겠다. 근데 여기 확인 안 되면 시가로 해서 토해내라.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렇게. 자, 건물도 이 취득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니까 여기에서 부가세를 발라내자. 이게 이제 매입세액이지. 자, 거기다 곱하기 1마이너스 0.5% 곱하기 우리 10분의 110. 그래서 요만큼 간이해서 받았으니까 나머지 예, 더 받아라. 근데 일단은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로서 우리가 이 저번 연도 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 하고 해서 1마이너스 우리 10% 곱하기 2 요렇게. 그요 2는 저번 연도 즉 2022년도하고 이번 연도 2023년도 우리 일기하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호.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으로 한 과세기간이다 보니까 6개월에 5%니까 이제 10%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 30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물음, 3번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 일반에서 간이로 해서 그 재고 납부세액, 재고 매입세액 되는 거, 그것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자, 일반과세자고요. 23년 1월 1일 폐업일이 또 폐업을 했네. 23년도 일요일 날 사업을 개시해가지고 6월 30일 날 폐업을 해버렸어요, 이거. 폐업 시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해서 각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먼저 물음 1번. 자, 물음 1번을 보면, 이 매출 세액과 공제 가능 매입세액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매출세. 자, 문제를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금액이 이 1,100이고요. 현금 영수 중 990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 영수 중 110이고요. 이렇게. 자, 해서,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이제 거기에 110분의 10을,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없으니까 뭐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지, 이거.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200만 원이 이렇게 나왔더라. 요게 매출 세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매입 세액을 구하자. 식자재 세용계산서 수치분이 이제 550, 부가세는 별도네, 이거는. 그러면 550만 원. 자, 그 다음에 포장재 현금영수 수취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별도로 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업이고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 자, 이렇게 해서 요 관련해서 이제 10%.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이440 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 요게 표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부가세 별도는 부가세를 이렇게 구하고요. 그다음에 440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다면 부가세를 발라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있어요.
6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600이라고 하는 부분 곱하기 이제 이 음식점어 요것이 지금 과표가 2200밖에 안 돼. 이게 1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의제매입세 요 공제율이 109분의 그 9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550에 10%, 그러면 5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40에 대해서 하게 되면 4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9 나누기 109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총 매입세액은 144만 5,412. 1,412원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한번 계산해라. 그러면 일단 거기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직접 전자신고를 또 했대요.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만 원을 받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매출 세액 200만 원에서 매입 세액 144만 5천 412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55만 4천 588원이다. 이렇게 이 납부세액을 일단은 먼저 이 구했어요. 55만 4천 588원. 자, 이제 그 다음에 전자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무조건 만 원을 해주죠. 자, 플러스. 또 뭐가 있나 봐보세요. 우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라고 해서 이거, 이, 얼마냐면은, 물론 상관없이, 왜냐면 폐업을 했으니까 이거 1100에다가, 플러스, 거기 990만 원. 990만 원 이렇게 이제 해서 그곳에 1.3%다. 1.3%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뭐 다른 거 없고 공제 한도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한도 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1100에다가 990 그러면은 이제 2090이 되는데 거기에 1.3% 플러스 만 원이다. 그러면 28만 1000? 자, 그러면은 28이 888이다. 자, 그, 이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표 요거, 그래서 281 700 이렇게 이제 이 돼 있고요. 그 다음 매출 세액에다가 144만 5412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조금 뭐가 잘못됐네. 55만 4588원에서 빼기 28만 1700원 그러면 272 888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물음 3번을 보면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해서 실제 납부할 이 세액을 계산해 봐라. 만약에 여기 지금 요 사업자가 6개월 하고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래요. 그럼 간이과세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면세점이 있죠. 간이과세자는 그게 이제 4,800인데 지금 6개월 동안에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이 공급 대가를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저 먼저 검토부터 해봐야죠. 자, 1100, 990, 110. 왜냐면 금액이 좀 작단 말이에요, 지금. 곱하기 이 부분이 6개월 동안에 발생한 공급 대가인데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한 공급 대가를 봤을 때 그게 4,800이 안 되면은 납부세액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1년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곱해주는 게 1년으로 환산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이것이 2200인데, 그게 두 배니까 440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3번에 대한 얘기는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제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제로가 되겠다. 납부 면제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을 한번 보게 되면,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5가지 이상 나열하죠. 아, 일단은 부가세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내놓으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다 공급 가액에서 차감시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해서 멸실된 재화의 가액도,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 공공보조금, 이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 포함하면 안 되죠. 반환 조건부, 이건 다시 돌려받는 용기대금, 포장비용, 그리고 이제 종업원의 봉사료, 구분기재된,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공급대가 지급지원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더라라고 해서 그거는 답안을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세법 우리 일부는 좀 보통 이 평이하게 좀 출제된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좀 쉬었다가 세법 2부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